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뉴욕 증시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마는 간밤에도 또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중국 증시는 또 괜찮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였지만은 이제 만약에 그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도 있고 기대가 함께 나오면서 중국 증시 자체가 조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화학 굉장히 강했고 양회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중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잠깐 그러니까 미국 시장, 미국 중심의 어떤 그 흐름과 중국 중심의 흐름과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흐름은 잠깐 정지기가 아닐까 휴지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면서요. 오히려 지금 현재 글로벌 G2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그 경제 방향이 흐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는 미국 중심의 방향이 아닌 중국 중심의 방향으로 조금은 좀 선회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벤트를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그 움직임, 이동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양회가 이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양회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미국 FOMC 조금 더 후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월 21일과 22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관심은 3월 FOMC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지만 5월 달과 6월 달 FOMC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게 지금 현재의 상황,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금리 인상 동결 종료 시점을 놓고 시장에서 갑론을박 사실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시장에서의 종목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향이 아닌 오히려 중국향 어떤 그 중국향 종목 업종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 내에서 G2 국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시장 내 이슈 조금 좀 그리고 관심 업종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면 일단 미국향 이슈는 뭐니 해도 전기차 배터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중국향 이슈는 당연히 대규모 이번 양회가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을 조금 축소, 슬림화해서 지금 현재 시장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양회를 전후해서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양회 전, 양회 이전 중국 상해지수의 움직임은 플러스 2.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양회 직후 시장 한 달간의 움직임, 상해지수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 넘는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좀 보였다라는 점. 결국 이번 양회,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3야미 이런 부분들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부분과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매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 결국은 기초 소재 그리고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내수 본격화를 분명히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내수.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동산 경기를 조금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의 순서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경기 확장, 경기가 개선되어지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서 경기가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경기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그 경기 부양책 이후에 일단 소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 소재 수요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내구 소비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 사이에 부동산 경기의 개선 부분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는 지금 조금은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그런 어떤 그 부양책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미 리오프닝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야외 활동의 증가랄지 여행의 확산이랄지 내구 소비재의 증가랄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내수 중심의 소비 확산 이 부분 과연 어디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이냐 결국은 원자재 소재 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잠깐 우리 최현 앵커 최근 철강 소재주 뭐 화학주에 대한 움직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 양회를 전환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시장 내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원자재와 소재주를 상당 기간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화에 후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튀르키예 강진의 여파 이로 인한 기초 소재주에 대한 관심, 수요 확산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소재에 대한 관심. 결국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와 소재에 대한 관심. 여전히 미국 3월 FOMC 그리고 5월 FOMC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탄력을 받아서 주가 상승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안에서 지금 철강 화학 쪽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소비재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소비재 쪽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어느 쪽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당장은 어찌 보면 그 화장품 쪽이 조금은 더 그리고 소비재 쪽이 소재 쪽은 급등을 하기는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여전히 뭐 이제 조금 시소를 타는 그런 부분. 하지만 천천히 정중동의 상황으로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화장품이랄지 네. 여행이랄지 이런 업종에 대한 최근 시장에 참 재미있는 실물 경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성분들의 어떤 그 립스틱의 어떤 그 지금 소비가 상당 부분 살아나고 있다. 과거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던 시기에 립스틱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라면 최근 들어서 립스틱의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 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야외 활동 리오프닝 모든 것과 연관이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학 쪽도 최근에 잘 가고는 있지만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쓰는 돈에 조금 더 집중을 그렇죠.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또 이번 주 뉴욕 증시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좀 기다리는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PC 지표인데 보니까는 전월 대비해서는 0.4%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4.3% 상승이요. 입니다. 일단 컨센서스는 그런데 전반적인 경제 지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그 전망치 자체를 놓고 이제 전망치보다 조금 좀 덜 약한 어떤 그 상승률이 나와줘야만 시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갈 전환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 밤에도 어쨌든 미국 증시의 움직임, 미국 증시의 2%가 넘는 어떤 그 하락 부분을 야기시켰던 부분은 소위 말하는 FOMC에 대한 터미널 그 레이트 그 최종
고정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랄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우리 시장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촉각이 PC 지표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시장 상당히 관망 양상으로 접어들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과연 노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하드랜딩이냐, 이 속에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미국 쪽과 중국 쪽을 놓고 봤을 때 투자 심리는 최소한 중국 쪽으로 먼저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투자 전략을 당분간 펼치시는 게 아니라 중국 중심의 투자 전략을 펼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IPO 관련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아시스가 이제 뭐 상장을 처리를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일명 따상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그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주식 매매를 하는 시장은 유통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행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행 시장을 바로 발행 시장의 선수 주자가 어찌 보면 대표적인 부분이 IPO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PO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향후 우리 유통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최근 IPO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까? 여전히 조금 좀 침체된 국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최원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큰 종목의 어떤 그 상장이 아닌 작은 종목 중심의 어떤 그 상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작은 종목의 상장이 어떤 업종군으로 움직이고 있을까가 바로 우리 유통시장, 주식시장에서의 관심 업종을 주는 그 힌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계속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쪽으로 제가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IPO 시장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상당 부분 집중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이번 3월 2일과 3월 3일 그 신규 상장이 되는 뭐 바이오랄지, 바이오 인프라랄지 아니면 나노팀이랄지 이런 부분들 역시 리오프닝과 화장품과 상당 부분 관련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그 상장이 될 IPO 뷰티 스킨이랄지 마녀 공장이랄지 이노진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다 화장품 관련주다. 야외 활동과 관련된 리오프닝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군이다라는 점. 그러면 IPO 증시 입성되는 업종 관심 유효하다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라면 전체적인 사이클 상에서 본다면 초기에는 모멘텀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다소간 좀 서로 서로 간에 이제 그 사고 팔고 하는 한동안에 그 치고 받고 하는 그런 그 과도기가 지나게 되면서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서서히 다시금 재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소비와 외부 활동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분명히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